두 번째 강한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지역 전문가의 누리호 발사 이슈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볼게요. 누리호 발사, 지금 2차 시도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네요. 네. 작년 10월에 누리호 1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는 좀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었죠. 예, 그리고 뭔가 기대감도 더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많이 보는데, 그 종목은 이제 시외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이제 이게 시차별로 조금씩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뉴스 속보로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잘 올라갔다가, 막판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 실패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이외에도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하락폭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때하고 좀 지금하고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오늘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중, 네, 마이너스 거의 4%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거든요. 낙폭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지금 보합성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발사하고 성공, 지난번 같으면 발사를 확인하고 올라가면 뭔가 슈팅이 나오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이런 슈팅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재료 손별로 해서 미리 좀 내려왔고요. 물론,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날씨라든지, 예를 들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좀 미뤄져서 오늘 이제 한 오후 4시쯤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이제 좀 강한 이제 흐름을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이제 이 관련 분야가 좀 사실은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테마로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내려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종목 추천을 할때 관련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지금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이거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누리호 자체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 사실은 이제 작년보다는 솔직히 좀 분위기가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냥 아까 농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플레 관련 이제 그 쏘나미만 이제 기다리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되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시장은 거의 지금 이게 무릎이나 발목이나 또 어쨌든 간에 어쨌든 많이 내려와 있는 거는 맞고요. 예, 그래서 지금쯤에는 조금은 좀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어둡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누리호 이제 그 발사도 있고 해서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이쪽은 평상시에는 관심 많이 안 가지시다가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도 이제 요번에 그 발사를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로 띄워보낼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아직 많이 뒤쳐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7번째 국가가 되는 만큼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2010년부터 투입 비용이 거의 2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간 단위라면 2천억이 좀안 되는 그것으로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근면하고 또 해서 이것까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성공하면 당연히 7번째 국가가 되는 만큼 지금 오히려 바닥이기 때문에 좀 기회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렇게 분할 매수 차원에서 보시면은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7번째 국가가 되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이제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우주 발사체가 ICBM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렇게 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거 자체를 좀 일단은 우리 스스로 좀 좋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목표
그러니까 높이가 그 700m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궤도는 600에서 800m, 800km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그 추천 종목도 이제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쪽 분야에 좀 개발을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우주에서 그러니까 좀 그때는 좀 꿈이 많았을 때니까 뭐 우주에서 개척을 해서 뭐 자원도 개발하고 뭐 이런 얘기도 좀 그 당시는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좀 더 현실적으로 저궤도 위성 뭐 이런 부분이 통신하고도 관련됐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일단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 뭐 발사해서 그 발사 10분 부터 이제 보통 뭐 카운트다운이죠. 이제 해서 발사를 하고 그리고 보통 한 16분 7초. 초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초단위로 계산이 돼서 1단, 2단, 3단 분리하고 그다음에 위성을 띄우고 그래서 지난번에 실패했던 게 위성 모사체를 제대로 궤도에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요거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요거는 그것까지 다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야 성공했다. 좀 거의 뭐 초단위까지 이렇게 좀 계산이 좀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발사 후 1시간 뒤에 그러니까 뭐 정확히 보면 1시간 10분 뒤에 이렇게 성공 여부는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은 그 이후에 통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뭐 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10월에 보면 시외에 그렇게 4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사이에서 성공했다. 잘 올라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주가가 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한 발표할 때 최종적으로 좀 실패했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뭐 그 미리 좀 알아두시면 오늘 좀 매매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뭐 저도 이 일단 성공을 좀 했으면 당연히 저도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걱정을 하진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고 그리고 다시 이거는 어차피 뭐 우주는 뭐 정책 테마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은 정책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좀 더 내려온다고 하면 좀 더 그때부터 다시 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